네,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요, 바로 외식 물가입니다. 키움 증권에서 CJ 프레시웨이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. 외식 물가 상승의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봤고요. 또 주가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다소 조정은 받았지만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목표가를 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. 이 모멘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CJ 프레시웨이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3.5%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종목들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도 해봐야겠죠. 네,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좋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오르거나 하는데 일단 오늘 CJ 프레시웨이는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. 오늘 같은 날 4% 정도 상승하는 거면 대단하죠. 엄청난 상승인 것이죠. 일단은 뭐 CJ 프레시웨이가 아시다시피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. 그런데 올해도 그 수요 회복하고 외식 물가 상승 가격이 어떤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. 특히 지금 뭐 인플레 해서 뭐 다 오른다라고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우리 출연료 빼고. 예. 네.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 관련해서도 확인되었었던 게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필수 소비재가 왜 중요하냐면은 개인들은 너무 만약에 비싸다.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다. 혹은 닭고기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두 번 먹을 거 한 번만 먹고. 예. 한 번 먹을 거 다이어트 생각한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식당에서는 손님이 두 명이 올 거 한 명이 올지 이거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 식자재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장사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문을 닫든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. 참 어렵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런 식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식당 같은 이런 대규모 그 외식하는 회사들의 매출은 고정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또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오늘도 확진자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. 예.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고 뭐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조금 이제 설 연휴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만 명대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전처럼 막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서도 약간의 꺾이는 기미가 있는데 미국에서 하루에 130만 명 막 이렇게 나왔을 때도 유럽에서도 한 10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오히려 일상생활의 복귀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오미크론 자체가 약간 독감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백신 접종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증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오미크론 자체에 대해서 우려감들보다는 경계감 이런 것들보다는 상반기 이후 정말 빠르면 2월달 이후에 좀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또 외식 수요를 또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직장으로 복귀를 한다든가 학교 개학, 개강 뭐 이런 부분들이 또 급식 사업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. 작년까지 상대 좋지 못했는데 올해는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도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수익처 관련해서는 디마케팅과 추격 사업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단행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식자재 관련 기업들 몇몇 기업이 있습니다. 현대 그린푸드라든지 몇몇 회사가 있는데 CJ 프레시웨이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 그 키움 주권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